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잘 버티셨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 허브경제TV랑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시황 브리핑 또는 재료 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분들이 뭐가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요 영상만 보시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고, 아직까지 카톡 친구 추가가 안 됐다 그러면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 영상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두산 퓨얼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사상 첫 매출이 5천억 정도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2분기에는 수주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달, 4월달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분기, 4분기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4분기에 수주가 집중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더 좋아지는 실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올해 매출이 5천억 정도를 돌파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019년도에 최대 실적 을 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3분기 수주 공백이 상반기 수주 공백으로 상반기 아쉬운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올 4분기 수주 회복에 따라서 점차 실적 반등이 보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와져 있죠.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수소 연료전지 수출길에도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진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매출액입니다. 이게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예상 부분인데, 매출액은 5천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 이상의 달성할 전망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막 11%에서 19%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두산 연료전지 사업 부분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일단은 수소 로드맵,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부분, 이 발표 아래 수소 활용에 대해서 대표적인 분야인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R&D 지원이라든지 연료전지용 그 전용 가스요금제 도입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조금 기울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쎄요, 일단은 2040년 수소 연료전지 국내 보급 및 수출 목표가 각각 8기가에서 7기가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90메가와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얼셀인데, 이게 조금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아니겠죠. 최종적은 아니지만 2022년까지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275메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겁니다. 275메가와트 거기에 8기가, 7기가 비교해봐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이 5,155억, 영업이익이 309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19%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주 물량은 4분기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3년 연속 신규 수주가 1조 원에 달성할 것을 토대로 해갖고 2023년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를 달성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조 5천억이 너무 허황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이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8기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주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SK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두산 이 퓨얼셀이 어느 정도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가 구체화된다라고 했을 때 수소 별도 의무 공급량이 활당이 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하지 않고 온전히 시장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증가, 거기에서 따라오는 매출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는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수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했고요. 여기까지 밀렸을 때도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분기에 4분기에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수주 물량은 늘어날 것이고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반등이 나오는 이 모습,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여기도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후에 하락하는 거, 다이렉트로 하락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라인에 좀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도 충분히 돌파하면서 전 고점 라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눌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쉽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영상을 좀 보내달라, 3분 허브리핑을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 영상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살짝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거슬리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 매도 물량이 나간 거에 비해서는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 매도 물량이 나갔으니까 이제부터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